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어제 민생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생규제 혁신 방안은 국민 불편 규제와 중소,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사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안경업소를 방문해야만 살 수 있었던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고 지난 44년간 60ml로 유지됐던 여행자 향수 면세 기준 용량은 100ml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인천공항에 한했던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는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일자리 고용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간 유학생 비자, 재외동포 비자 외국인만 가능했던 음식점 취업도 앞으로는 비전문 취업 부자를 소유한 외국인도 가능해질 방침입니다.